안녕하세요. 시드물 고객 상담회 1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나님, 오늘은 어떤 문의가 올라왔나요? 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EGF 성분에 대해 문의를 올려주셨네요. 아, EGF요? 흔적과 재생이 탁월한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EGF가 재생에 좋은 성분이라는데 이 성분이 최초에는 쥐에서 얻은 성분인지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저도 궁금한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 EGF는 이제 최초에 쥐에서 발견된 건 아니고요. 코엔 박사님이라고 처음에 닭벼슬에서 EGF 성분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으셨다고 해요. 와, 정말요? 대단하신 박사님이시네요. 그럼 저희는 닭벼슬에서 얻은 EGF 성분을 바르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예전에는 닭벼슬에서 EGF를 발견하기는 했지만 요즘에는 사람과 친화적인 미생물 배양으로 얻어진 EGF 성분을 사용한답니다. 정말 몰랐어요.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